아카데미에 지원을 해서 참여하게 된 이유는 어떤 작업의 범위 안에서 납득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싶다.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 그리고 미리 간 선배들을 통해서 많이 듣고 배워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왔거든요. 지금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 많이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과정을 통해서. 예술 관련된 일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자부심이라고 생각을 해요. 다양한 조합들을 만들어야 할 때 그때 훨씬 재밌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. 이야기가 효과적으로 공개하고 전달되는 데 저는 콘텐츠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. 콘텐츠 베리에이션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. 이 모든 것들이 다 융합이 되는 어떤 콘텐츠의 다른 버전들이 계속 나와서 오프라인 공연은 오프라인 공연대로가 있겠지만 온라인이라는 장르가 굉장히 확고하게 뭔가 생기지 않을까? 관습적으로 사고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할 수 있는 어떤 시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작업자로서 굉장히 도움받은 부분이 많고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. 기회가 된다면 또 이 사업에 지원해서 되게 심도 있게 작업해보고 싶습니다.